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거나 또 기대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시장이 좀 포모 현상이 좀 심화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베이스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, 그리고 세 번째는 리노공업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Y센터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조금 무거운 종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최대 종합건설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국내에서 아파트라든가 대형 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불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물론 최근 들어서 GS건설 사태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투심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가 좀 특별히 큰 영향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현대건설이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지금 상반기 해외 수주가 11조를 좀 돌파를 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따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우디에서는 뭐 네옴 러닝 터널이라든가 파나마 메트로 3호선, 그다음에 폴란드 올레핀 확장 공사 등과 같은 주택 부분에 제외한 이런 수주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정확히 보면 11조 4,2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0% 정도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2분기 매출액이 7조 2천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고요. 영업이익 역시 2,2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.4%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하반기 실적 역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이라크의 바스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 플랜트 현장의 매출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. 국내 주택 사업 역시 견조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간 목표치인 25조 5천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국내 국책 사업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좀 외국인들이 일부 좀 매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매도 물량을 기관성 수급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고요.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관성 수급에 따른 상승세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 전략들을 살펴보신다면 최근 34,550원을 저점으로 반등을 찍고 37,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38,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1차 목표가는 45,000원을 좀 보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으로 하반기까지 살펴본다라면 5만 원까지도 좀 무난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는 지난 저점 자리인 32,5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세계 최대 화장품 ODM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본인의 기술력을 갖고 다른 여타 브랜드의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중국에 대한 좀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국내 법인이 그거에 따른 수주가 상당히 좀 강해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법인에서의 적자가 상당히 지속되면서 실적을 항상 좀 까먹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법인이 빠르게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좀 더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작년 대비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 회복세는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2분기 매출액은 4,573억으로 상당히 좀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 341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맥점 자리인 92,000원 자리를 좀 돌파시키면서 상당히 좀 탄력이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만 ODM이라는 좀 특수성을 좀 갖고 코스맥스는 상승 턴어라운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98,000원에서 86,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1차 목표가 12만 원은 좀 무난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손절가 82,0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